안녕하세요. 계산과 수학에 대한 강의 네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빠른 소인수 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강, 2강의 주제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3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철학적인 강의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의도한 바는 이제 계산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런 원자 명령을 가지고 점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형성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형성 과정을 보면, 계산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것인가, 그런 느낌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래서도 그 토픽을 조금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 어느 정도 첨단 연구에 가까워지는 토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강의 토픽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 합쳐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사실 빠른 소인수 분해를 하다 보면은 제목이 이상하죠. 왜냐? 제가 1강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소인수 분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소인수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개키 암호가 가능하다는 것도 얘기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빠른 소인수 분해라는 토픽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강에서 한 얘기를 약간 반대하는, 거꾸로 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잠깐 복습을 할 텐데요. 2강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연수 두 개의 A와 B가 있으면은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을 때, 그렇죠? 그런 종류의 연산을, 그 개념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이 나머지 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같았을 때 등식으로는 A는 B mod N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말로 읽을 때 제가 방금 A는 B와 mod N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A는 B mod N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말로는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등식으로는 보통 저렇게 씁니다. A는 B mod N. 그리고 때로는 N이 이미 주어졌을 때는 그냥 A는 B라고 조금 불분명하게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일단 이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모든 연산, 그러니까 덧셈, 곱셈 이런 거를 갖다가 mod n 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a는 b mod n이라고 하는 거하고 a 빼기 b, 양쪽에서 b를 빼면은 a 빼기 b는 0 mod n이라는 거하고 같거든요. 근데 0 mod n은 무슨 뜻일까요? 0 mod n은 n으로 나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n으로 나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은 n의 배수라는 거죠. n의 배수. 그러니까 a는 b,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a는 b는 b mod n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는 0 mod n이라는 거하고 같은데, 그거는 a 빼기 b가 자연수로서는 n의 배수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그렇죠? 양쪽에서 나머지가 상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나머지 연산은 모든 연산을 mod n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예시를 몇개 보여드릴 텐데, 특히 이번 시간에서는 이 거듭 제곱 계산을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도 거듭 제곱을 몇번 했었는데, 그 예시로 이제 복습할 겸몇 개를 해보죠. 가령 mod 10 계산하면, 10으로 나는 나머지만 계산하면은 7의 제곱을 해보면 보통 계산하면은 49잖아요. 근데 49인데 49면은 mod 10, 10으로 나는 나머지만 생각하면 9잖아요. 그래서 9 모드 10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마이너스 1 모드 10이라고 해도 되죠.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마이너스이기도 하죠. 7의 4승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네요. 마이너스 1로 표현하고 나면은 7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에서 1 모드 10이 된다. 그런 것들로 요 계산으로부터 따르고, 요런 종류의 계산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 등장하고 나면은. 그래서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할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2강에서도 강조했지만, 사실은 보통 계산보다 이 나머지 연산은 훨씬 쉬워요. 대부분 정보를 잊어버리고 나머지만 계속 치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7의 4승이 1mod n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거듭제곱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가령 7의 100승을 하고 싶어도 7의 100승은 7의 4승의 25승인데, 7의 4승은 1 mod n이잖아요. 그래서 1의 25등 mod n이 되니까 그건 그냥 1 mod 10.
모드십은 그냥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거듭 제곱하는 거는 제가 2강에서 강조했지만 다시 강조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나머지 연산에서는 보통 거듭제보다 훨씬 쉬워요. 고통 다시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자면 고통 거듭제곱보다 쉬운 것이 나머지로 계속 대체를 하기 때문에 수가 길어지지를 않거든요, 생전. 그래서 계속 작은 수로 바꿔가지고서는 계속 거듭제곱만 하기 때문에 제곱하기 때문에 이제 거듭제곱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적어준 거고. 그런데 이제 거듭 제곱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제곱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수 가지고 제곱근 구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 보통 자연수나 실수의 영역에서. 그런데 나머지 연산에서 제곱근 구하는 건 어렵다. 무슨 뜻이냐? 이미 어떤 b가 a의 r승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래서 r이 뭐 a 제곱이라도 되고 r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b가 주어졌을 때 이게 무슨 수의 r 제곱이냐 물어보면 이 무슨 수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의 거듭 제곱은 쉬운데 제곱근은 어렵다. 그거는 거듭 제곱이 쉽다는 이유하고 같은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수를 가지고 거듭제곱하면 계속 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곱근을 구하려면은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하면은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연산의 경우에는 그 길이의 정보가 계속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멸되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수를 되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듭제곱한 거에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비효율적인 굉장히 긴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령 모드 10, 6의 제곱근을 찾아보면은 4도 제곱근이고 왜냐하면 4의 제곱은 16이니까 모드 10, 6이잖아요. 그래서 모드 10, 6의 제곱근은 4도 되고 그런데 6의 제곱도 36이니까 그것도 모드 10, 6이 되죠. 그러니까 6의 모드텐 제곱근을 구해보면 4도 되고 6도 되고 또 1의 모드텐 제곱근을 구해보면 1도 되고 9도 되고 9 제곱은 81이니까 그것도 모드텐 1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에서는 1의 제곱근이 1하고 9인데 9는 또 이제 모드텐 마이너스 1하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7의 3중근 모드텐을 하면은 이거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의 3승은 27인데 그거는 10 나머지 연산하면 7이잖아요. 그래서 7의 3중 이런 것도 계산했고 근데 7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이거 잠깐 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산으로 잠깐 해봐도 돼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렇죠? 4의 제곱은 16이니까 6, 그렇죠? 5의 제곱은 25니까 5, 6의 제곱은 36이니까 6, 7의 제곱은 49니까 9, 그렇죠? 지금 제가 모드 10 계속 나머지 연산만 하는 거예요. 8의 제곱은 64니까 4, 그렇죠? 9의 제곱은 81이니까 1, 7이 생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론 제곱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수의 나머지 연산에서 제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7663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6207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답을 제가 두 개 드리면 1283과 6380이 이제 제곱근이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로 잠깐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또 인터넷 나머지 연산 계산기로 확인해 볼 텐데 아들레스를 여기에 뭐였었죠? 7663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83 제곱을 이 나머지 연산하면은 6207이 나와야지 되죠. 제 주장에 의하면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 모듈로 7663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은 6207 나오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죠. 6380 제곱도 해볼까요? 이 나머지 연산.
뭐였었죠? 6,800, 6,380, 6,380 제곱을 해도 이 자도 6,207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연산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은 이거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제곱근들은. 그러니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저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계속 제곱을 해보면서 6207 제곱했을 때 6207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곱 공부하는 거.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거듭 제곱은 나머지 연산에서 쉽지만은 제곱근 같은 것 또 R 중구 중근 구하는 거는 어렵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왜 중요한 사실이냐? 제가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복습을 해보죠. 거듭 제곱과 제곱근 문제, 거듭 제곱은 나머지 연산에서 굉장히 쉬운데 제곱근은 어렵다. 특히 거듭 제곱근은 어렵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키 암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큰 소수 두 개, P하고 2, Q 두 개의 곱을 구해요. 큰 소수니까 당연히 2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P, Q도 홀수고 N도 홀수일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암호화하느냐.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P 빼기 Q 곱하기 Q 아 죄송합니다.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두 개의 수를 곱한 게 1이 되는 R하고 K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R, K 구하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R 곱하기 K가 1 모드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 되는 R하고 K를 하나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K라는 거는 이 나머지 연산에서 R분의 1이 되는 수죠. 그래서 R하고 K,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 R 곱하기 K는 1 모드 P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이 되게요. 이거 두 개를 구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물론 P하고 Q는 공개를 하지 않고 N하고 R만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공개키 암호예요. P, Q는 공개를 안 하고 따라서 아무도 P-1하고 Q-1 이런 것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곱 N하고 R만 공개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암호를 보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어떤 적당한 메시지 A를 하나 취한 다음에 아 참 그리고 여기서 A는 N하고 서로 소야지 되는데 이 서로 소 조건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는 큰 소수 두 개의 곱이니까 웬만한 자연수 구하면은 N하고 서로 소이거든요. 왜 서로 소가 아니려면 P의 곱이든지 Q의 곱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소수니까 대체로 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연수는 그냥 고르면 돼. 대체로 다 서로 소인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 하나를 나한테 보내려면은 가령 문자 메시지를 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내려면은 그 수를 그냥 보내지 말고 거듭제곱 연산 A의 R승 모드 N을 먼저 계산해요. 그러고서는 나한테 전송을 하거든요. N하고 R은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를 받는데 중간에서 이 B를 받아도 A를 되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R 중근을 못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N하고 R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B를 만들었는지 다 아는 사람들도 A를 되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되찾을 수 있는 게 나는 이 소인수 분해를 알아가지고 R 곱하기 K를 R하고 K를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B의 K승을 하면은 그게 A의 K, R의 K승이 되는데 그거는 A의 R 곱하기 K승이 되고 R 곱하기 K는 나머지 연산에서 2라고 같았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P 빼기 1, Q 빼기 1의 배수가 되죠. 제가 약간 잠깐 거꾸로 돌리면 아까 그렇게 골랐잖아요. R 곱하기 K가 1 모듈로 P 빼기 1, Q 빼기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RK에서 1을 빼면은 요거의 배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P 빼기 1, Q 빼기 1의 배수꼴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B의 K승은 A의 R의 K승인데, 그거는 A의 R 곱하기 K승. 근데 그거는 A의 1 더하기 어떤 P 빼기 1, Q 빼기 1의 배수하고 같은데, 근데 요 부분을 먼저 해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의
N하고 서로 소인 수에 B 빼기 1, Q 빼기 1승 하면 1이 된다는 걸 2강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 다 지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N이 P 곱하기 Q 꼴일 때 임의의 서로 소인 수에 P 빼기 1승 곱하기 P 빼기 1, Q 빼기 1승 하면 항상 1mod N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mod N이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살아남아가지고 A mod N. 그게 공개키 암호의 핵심이에요. 이 N의 소인수 분해를 모르는 사람은 A를 찾을 길이 없고 알아가지고서는 K하고 R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나는 원래 A를 쉽게 되찾고 A의 B의 K 거듭제곱만 하면 이건 쉬운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개키 암호가 모든 전화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종류의 공개키 암호가. 그래서 HTTPS 라는 걸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의 브라우저에 공개키 암호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이 내 브라우저만 이 소인수 분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브라우저에서는 이거를 디코드하는 게 가능한데 원래 메시지를 되찾는 게 가능한데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도 못한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 이런 N이 따로 들어있죠. 각각 다른 N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어려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인수 P하고 Q를 알고, Q를 알고 있으면 이 R로부터 K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따라서 쉽게 K가 그 암호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 그러니까 굉장한 비효율성이 공개키 암호에서 절대적이다. 근데 이게 알기 어려워, 왜 이게 이렇게 알기 어려우냐, 소인수 분해를. 그러면 실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용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보통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N은 이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900단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900쯤 되는데 이런 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미 소수 두 개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소수를 되찾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요. 여러 수를 계속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소수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곱이 N인데 이 소인수 분해를 나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이 소수를 먼저 알고 나서 N을 구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었죠. N이 먼저 주어졌다면 이거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예시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왜 진짜 소인수 분해하는 건 아무리 강력한 계산기로도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의 주제가 뭐였었죠? 빠른 소인수 분해거든요. 어떻게 빠른 소인수 분해를 하는가? 방금 어렵다고 하고서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은행 브라우저 같은 것도 막 해킹해가지고 돈 훔치고 싶으면은 빠른 소인수 분해 방법을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가령 남자친구 이메일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소인수 분해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경우를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개키 암호에서 사용한 경우 소수 두 개의 곱인 경우에 한정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가 큰 소수 두 개, P하고 Q의 곱일 때 어떻게 A의 인수를 찾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사실이 소인수 분해한다는 거는 인수만 찾으면 되거든요. 1하고 N이 아닌 인수 하나만 찾으면 소인수 분해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게 P든지 Q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면은 나머지도 이제 소수가 되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인수 찾는 문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이나 N이 아닌 인수 하나만 찾으면 소인수 분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이 작업을 계속하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의 분명하죠. 인수만 찾을 수 있으면 끝. 소인수 분해한다는 거죠. 근데 인수 찾는 게 어려운 게 문제잖아요. 계속 나눠봐야지 되는데 인수 나타나 계속 나눠보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제 핵심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인수를 찾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짜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가짜 마이너스 1. 이게 뭐냐? 이제 N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다음 성질이 갖는 수를 갖는 수를 하나 발견해야지 되는데 소인수 분해하려면은 그 성질이 무엇이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Y 제곱은 1 mod n이 되고 그런데 Y 자체는 1 mod n이 아니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mod n도 아니고 이런 Y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가짜 마이너스 1. 가짜 마이너스 1의 개념은 y 제곱은 1이고 y는 1 mod n이 아니고 y 제곱은 1 mod n이고 나머지 n으로는 나머지가 1이고 y 자체는 n으로는 나머지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가짜 마이너스 1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은 당연히 1이 되고 1 제곱도 1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을 가령 여기서 15쯤으로 잡으면은 이때는 당연히 1제곱도 1mod n 15가 되고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은 그러니까 14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5mod 15는 14나 15 이 마이너스 1이나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당연히 1mod 15가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짜 마이너스 1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 알겠죠? 조금 계산해 보면 4제곱을 해도 4제곱을 하면 이것도 1mod 15가 되잖아요. 그렇죠? 16이니까 1mod 15가 되죠. 근데 4 자체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죠. 뭐 15 보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나는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4 경우에는 15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짜 마이너스 1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n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듈러스에 대해서는 가짜 마이너스 1의 개념을 등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수에서는 1의 제곱근은 2라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듈로 나머지 연산에서는 가짜 마이너스 1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가짜 마이너스 1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인수 분해 문제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요점은 소수 두 개의 곱이 저렇게 주어졌어요. n은 p, q 꼴의 합성수가 주어졌을 때는 가짜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 여기 적었는데 제가 이거 충분히 강조해서 안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합성수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특히 서로 다른 소수 두 개의 값의 곱이 주어지면 제가 여기서 말을 약간 조심해야지 되는데 서로 다른 소수 두 개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도 2는 아니어야 돼요. 2는 2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홀수 소수 그러니까 당연히 홀수해야지 되죠. 둘 다 큰 소수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홀수 소수 두 개의 곱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는 모듈로 n 항상 가짜 마이너스 1이 존재해요. 여기처럼 3 곱하기 5인데 그러니까 가짜 마이너스 4를 찾았잖아요. 항상 가짜 마이너스 1이 있다. 제가 이거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한 나머지 연산 정리인데 여러분들이 직접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대학교 이제 대수학 정도 조금 들은 사람이면은 이 사실이 사실 Chinese Remainder Theorem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나머지 정리. 그 이상한 이름이 좀 붙은 정리가 아는데 중국 나머지 정리에 영어로 근데 그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이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마이너스 1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종류의 합성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가 잠깐 보죠. 그러면은 이런 y를 이런 성질을 가진 y를 가짜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데 요 가짜 마이너스 1만 있으면은 이제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가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러나 보죠. 왜 그러나 하면은 y제곱은 1 mod n이라고 했으니까 y제곱 빼기 1은 0 mod 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인수 분해가 되죠. y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1 꼴이잖아요. y제곱 빼기 1이라는 거는 이런 종류의 계산이 참 제가 영국에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y제곱 1은 빼기 1은 y 빼기 1 y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y제곱 빼기 1은 y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y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인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0 mod n이라는 거거든요. 0 mod n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0,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니까 n의 배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od n으로 쓰지 않고 보통 자연수의 등식으로 써주면은 y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이 n의 배수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n 곱하기 k 꼴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성질이 뭐였어요? y가 가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y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사실밖에 사용 안 했는데 가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는 y 빼기 1은 n으로 안 나눠지고 y 더하기 1도 n으로 안 나눠지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여기다 칠판에다가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y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이 n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 따로 n가 배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얘가 n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가령 어떤 l 곱하기 n 꼴이면은 그러면은 y는 1 더하기 l n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y는 1 mod n이 돼버리죠. 그리고 y 더하기 1이 또 어떤 n의 배수, 가령 a 곱하기 n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 n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n으로 나눠지니까 y는 마이너스 1 mod n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된다고 y를 골랐잖아요. y가 가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y 제곱은 1 mod n이지만은 y는 1 mod y 자신은 1 mod n도 아니고 마이너스 1 mod n도 아닐 때 가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마이너스 1인 y를 찾았다 하면은 얘네들은 따로따로 n으로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곱은 n으로 나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가짜 마이너스 1의 성질이에요. 따로따로 n으로 안 나눠지게 골랐고 근데 곱은 n으로 나눠지게 골랐고 이제 이게 아까 a 곱하기 p, k 곱하기 p 값 곱하기 q 꼴인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따로따로 n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곱이 n으로 나눠진 거는 p 곱하기 q가 얘네들의 곱을 나눠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p가 어디로 이쪽 중에 한쪽으로 돌아가고 q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소인수분 이 곱의 소인수분해에서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문장으로 적었는데 제가 문장으로 적은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좋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y의 소인수 두 개, p하고 n의 소인수 두 개, p하고 q 개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이쪽을 나누고 다른 거는 다른 쪽을 나누고 그 수밖에 없어요. 곱을 n이 나누는데 n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안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n하고 y-1의 최대 공약수가 추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p든지 q든지 그러겠죠.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죠.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P 또는 Q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쉽죠. 우리가 손으로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자면 한 말을 가짜 마이너스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그 가짜 마이너스를 찾는지는 얘기 안 했는데 가짜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으면 인수가 쉽게 계산이 돼요. y 빼기 1하고 n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인수가 딱 나타나.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첫 번째 이제 그 단계는 가짜 마이너스를 찾는 문제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짜 마이너스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른 소인수 분해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n만 주어졌을 때 그리고 n의 소인수 분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짜 마이너스는 어떻게 찾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주기가 뭐냐? 주기율표할 때 이제 주기인데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는 건지는 시간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인데요. 주기라는 거는 뭔지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미 사용한 사실에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에서
암호를 해서 원래 키를 되찾는데 원래 메시지를 되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임의의 서로성인 수 Z가 주어지면 그걸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승 하면 1모덴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제곱, 작은 수로 제곱걸 했을 때, 거듭 제곱했을 때도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Z의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Z의 R승을 했을 때 1모덴이 되는 가장 작은 R을 지금 Z의 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기 찾는 거를 제가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N을 55,687입니다. 55,687. 사실은 저는 소인수 분해를 알고 있는데 소인수 분해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기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소인수 분해를 알면은 주기찾기 쉬워져요. 근데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가령 그러면 2의 주기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뭐 당연히 작은 제곱을 하면은 당연히 1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55,687 정도 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1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령 2에 10승을 하면 1000 정도 되니까 2에 10승 정도까지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한 2에 15승 정도 하면은 이제 크기가 좀 커지는데 그러면 32,768 2에 16승 정도 하면은 또 그것보다 더 커지니까 이제 이러면은 9,849 이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계속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2에 17승 하면은 이제 19,687 2에 18승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39,396, 2에 19승, 23,105, 2에 20승, 2에 20승, 하면은 46,210, 21승 하면은 이렇게 되고, 22승. 계속 하는데 일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막 찾아봐야지 되거든요. 주기를 알려면은.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텐데, 2에 3,451승, 55,687 나머지 연산에서 3,451승을 하면 이게 1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게 주기예요. 그러니까 55,687 나머지 연산에서는 2의 주기는 3,451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덮어놓고 해보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주기가. 그렇지만은 주기를 알고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왜 좋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기를 찾는 거는 어렵지만은 주기 R이 하나 주어졌다고 누가 주기를 줬다고 그래봐요, 이미. 그러면 Z의 R승이 1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쉽죠. 왜 그렇죠? R이 주어졌을 때 거듭 제곱하는 거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진 R에 대해서는. 근데 주기를 찾으면 여러 R에 대해서 자꾸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R 하나에 대해서 거듭 제곱하는 거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주기를 줬을 때 그거를 확인해보는 거는 쉽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찾는 거는 어렵죠. 모르는 주기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였었죠? 소인수 분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점이 이거예요. 어쩐지 자연수 Z가 주어지고 그것이 짝수 주기를 가졌다고 그래봐요. R이라는 짝수 주기를 가졌다. 짝수 주기를 가졌으니까 Z의 R승은 1모덴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게 주기에 의해서 가장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니까. 그런데 Z의 R 나누기 2승, 짝수라고 했으니까 저것도 자연수죠. R 나누기 2승을 하면은 그거는 1모덴은 안 되겠죠. 주기가 R이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승을 하면 1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R이 주어지면 계산하는 거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계산해가지고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그래봐요. Z의 R승은 1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Z의 R 나누기 2승을 본 게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왜냐? Y를 Z의 R 나누기 2승 하면 이게 가짜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그렇죠? 얘를 제곱하면 Z의 R승이 되니까 1이 되는데 얘 자체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이게 가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짝수 주기를 가졌고
그 R 나누기 2승 한 게 1, 마이너스 1도 되고 1이 안 되는 거를 하나 가지면은 쉽게 가짜 마이너스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소인수 분해도 쉽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가짜 마이너스를 찾는 문제는 요런 성질을 가진 Z, 그러니까 짝수 주기를 가지고 주기 나누기 2승에서 딱 1하고 마이너스에 안 되는 적당한 Z를 찾을 수만 있으면은 가짜 마이너스를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요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적당한 Z는 또 랜덤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제가 이제 수학적인 사실인데, 순수 수학적인 사실, 나머지 연산에 대한 사실인데, 짝, 이런 적당한 Z들을 보면은 주기 R, 어떤 짝수 주기 R을 가지고 R 나누기 2승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Z는 약 반 정도 돼요,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랜덤하게 Z를 골랐을 때 저 성질을 가질 확률이 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를 알기만 하면은 그냥 몇 번 찾아보면 돼요. 이미 주기가 주어진 Z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Z의 R 빼기 1, R 나누기 1승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1이 되면은 그러면 그거 버리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가지고 열 번쯤 해보면 열 번 했는데 생전 발견이 안 될 확률은 2의 10승분의 1이거든요. 그 10번 하면서.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 되죠. 더 해보면, 그러니까 20번 해보면은 100만분의 1 정도 되고, 그때 이런 Z가 발견 안 될 확률이.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면은 반드시 이런 Z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주기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주기만 알고 있으면은 가짜 마이너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적당한 Z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 문제는 Z가 주어졌을 때 대체 주기를 효율적으로 찾는 문제로 환원이 된다. 그게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 흐름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소인수 분해하려면 그냥 인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죠? 인수를 찾으려면 가짜 마이너스를 찾는 거 찾으면 된다. 가짜 마이너스를 찾으면은 N과 서로서인 Z가 주어지고 Z가 적당한 주기를 갖는 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주기를 알기만 하면은 몇 번 해보면은 덮어놓고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주기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 문제가 Z가 주어졌을 때 대체 주기를 찾는 문제로 환원이 된다. 그거 문제예요. Z의 주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 자, 근데 주기를 어떻게 찾느냐? 제가 빠른 소인수 분해라고 했으니까 뭐 주기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으로는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컴퓨터로 할 때는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X에 대해서 S승 모드 N을 자꾸 해봐야지 되거든요. 몇 번 해봐야지 되느냐? 거의 N 크기 정도까지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모르지만은 P 빼기 1, Q 빼기 1 정도까지 해보면은 반드시 1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크기를 보면 P 곱하기 Q 빼기 P 빼기 Q 빼기 1이니까 얘는 이제 N인데 P하고 Q는 N의 인수니까 N의 제곱근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봐야지 되는데 대충 N번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기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Z의 X승 모델을 N번 정도 해봐야지, 해보지 않으면 보통은 주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 거꾸로 갔다가 다시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 문제는 인수찾기 문제. 환원이 되고, 인수 찾는 거는 가짜 마이너스 1 찾는 문제로 환원이 되고, 가짜 마이너스 1 찾는 거는 Z가 주어졌을 때 Z의 주기를 효율적으로 찾는 문제로 환원이 된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가짜 마이너스 1을 금방 몇 번 해봐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주기를 어떻게 찾는가? 보통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N번 정도 그냥 Z의 N승을 해봐야지 된다. 모델을 해봐야지 된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주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른 서인수분의 핵심이에요. 영적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Z의 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쉽게 찾을 수 있느냐? Z의 X승 모델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 모든 Z의 X승 다 한 번에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칠판에다가 할 텐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상당히 쉬워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얘기만 들어본 사람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양이 같은 거, 고양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주기를 찾게 해주는데 왜 그러느냐 봅시다. 우리가 만약 진짜 기계를 사용해야지 되거든요. 진짜 계산을 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계산을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데 가령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를 기계로 표현하려면 어떤 기계가 필요해요? 어떤 기계가 적어도 10개의 다른 상태가 있는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단 수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어떤 기계 상태가 10개는 있어야 되겠죠. 0에서 9까지 자릿수 하나마다 다른 상태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1이라는 상태도 있고 2라는 상태도 있고 0이라는 상태도 있고 9라는 상태까지 있는 기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자릿수는 다 표현할 수 있고 두 자릿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기계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두 자릿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계가 일반적으로 L개가 있다 그러면은 L개가 있다면은 L자리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로 진짜로 수를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면 가장 기본 단위에는 10개의 다른 상태가 있는 기계가 그거를 10개 가지고 L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수로 L을 키워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계를 아주 양자역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요. 첫째, 가령 원자 같은 걸로 만들어진 기계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말하자면 지금 첨단 과학이죠. 이런 종류의 기계를 만드는 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기계를 아주 작게 원자 단위로 지금 만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근데 그런 기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가 보죠.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쪽에 제가 한 두 자릿수 정도로 표현해 보는 게 먼저 예를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그러면 이 안에 뭐 A, B 이런 걸로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의 상태는 10개가 가능하고 이게 두 개 합친 것의 상태는 100개가 가능하겠죠. 여기에 10개의 가능성 곱하기 여기에 10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두 단위 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두 자리 수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mod n 거듭 제곱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쪽에다가 굉장히 긴 기계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n이 l 자리 수다 그러면은 여기 1개의 기계를 하나 준비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z가 주어졌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x가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x라는 수 a 두 자리 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z의 x승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겠죠. z의 x 모델 물론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계를 아주 기초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기계,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수의 x승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거는 a 곱하기 10 더하기 b 곱하기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렇게 썼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근본적으로 a의 z의 10의 a승 곱하기 z의 b승 요거를 갖다가 mod n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요거 하나, 기계 하나를 몇 승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으면은 요쪽에서 또 곱셈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모든 예, 거듭 제곱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요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굉장히 L, 길이가 L인 수로 시작한다고 그래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길이가 L인 큰 수가 하나 있다고 그래도, X라는 수가 있다고 해도, 요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거는 요 기계 한 번. 그러니까 기계를 1번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제곱을 X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하는 거는 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기계를 만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10개의 상태가 사용한 단위 기계로 시작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모든 제곱해가지고 저장하는 기계를 인상한다고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뭐가 가능하냐, 제가 잠깐 여기서 복습할 텐데, 그러니까 이 기계 하나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상태가 0인 상태도 있고 1인 상태도 있고 뭐 2인 상태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양자역학에서는 0인 상태 더하기 1인 상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슈뢰딩거 고양이 얘기인데, 이거를 양자 중첩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또 뭐 가령 9 더하기 7 같은 상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시작했을 때, 가령 얘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기계를 똑같이 돌렸을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는 Z의 9승 중첩 Z의 7승 이 상태로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기계의 또 중첩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중첩하기 전의 상태들이 두 개 있고, 걔네들의 중첩 상태가 또 이 중첩 상태부터 온다는 게, 이게 소위 슈뢰딩거 방정식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항상 입력 상태에서 출력 상태로 가는 거는 슈뢰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가지고서는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는데, 그 슈뢰딩거 방정식의 성질이 중첩 상태로 시작하면은 끝점도 각각의 끝점에 중첩이 된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쪽에서 중첩 상태로 시작하면은 똑같은 기계를 돌리면 이쪽에서 요 결과 더하기 요 결과의 중첩 상태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돌리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기계. 네. 더하기를 표시하는 의미는? 그렇죠. 야, 자, 아주 좋은 질문. 근데 제가 이게 더하기를 이렇게 이상한 기호를 썼잖아요. 왜 그 이상한 기호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수를 더하는 게 아니다. 얘가 수를 사용하니까 마치 9 더하기 7 하면 16이 될 것 같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상태를 중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상한 덧셈 기호를 썼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임의의 상태가 있으면 상태의 중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첩 상태에다 똑같은 기계를 적용시키면은 각각의 결과 상태의 중첩이 나타난다.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입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중첩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 텐데, 만약에 두 자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A 더하기 A1 더하기 A2의 중첩, 여기다가 B1 더하기 B2의 중첩이 있다고 해봐요. 이제 양자역학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양자역학의 마지막 원리가 이 부분입니다. 이러고 나면은, 그러면 이 두 기계 상태도 양자역학적인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기계 상태 중에 A1, B1이라는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A1, B2라는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A2, B1이라는 상태도 있고, 두 기계의 상태 A2, B2라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뭐 두 자릿수를 표현하는 상태. 그런데 또 양자역학의 원리가, 요 상태는, 그러니까 요 기계에다 두 개에다가 요쪽에 요 중첩 상태를 집어넣고 요 기계에 요 중첩 상태를 집어넣으면은 얘 이 네 상태의 중첩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기계를 합치면은 곱셈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곱셈, 왜냐? 일종의 분배 법칙이잖아요. 중첩 상태를 첫 번째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 상태도 이 중첩 상태로 집어넣으면 분별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요 네 개의 가능한 고전적으로 가능한 네 개의 상태에 중첩이 또 나타나. 사실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문제가 이제 버렸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사용해야지 되는 양자역학이고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잠깐 보죠. 이걸 보면은 아까 기계를 돌린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기계를 돌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돌리면은 Z에 A1 더하기 이게 아까 조금 괜히 지웠네요. 그러니까 네 개의 상태의 중첩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네 개의 상태의 중첩이라는 게 그게 뭐였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A1 A2 더하기 A1 B2 더하기 A2 B1 더하기 A2 B2 이 네 개 상태의 중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모는 잠깐 지금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기계를 돌렸을 때 중첩 상태는 중첩 상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 진화를 할 때는. 그러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은 Z의 A1 A2 승 더하기 Z의 A1 A1 A2가 아니고 A1 B1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A1 B1. A1 B1 승 그다음에 A1 B2 승 중첩 Z의 A2 B1 승 더하기 Z의 A2 B2 승 이 상태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첩은 중첩으로 간다. 진화한다는 그 원리에 의하면.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쪽에다가 이 기계에다가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9까지 중첩을 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0 더하기 1 더하기 9까지의 상태를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은 그래서 기계를 작동하면 똑같이 이 기계 두 대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길이만큼만 여기다가 어떤 제곱근을 거듭 제곱을 해주고 여기에도 거듭 제곱을 하는 기계를 돌리는데 상태는 어떻게 돼요? Z의 0, 0승 중첩 Z의 0, 1승 이거는 그냥 0하고 1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Z의 9승, 0, 9승 더하기 Z의 10승 더하기 Z의 11승 그래가지고 Z의 99승까지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에 돌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두 자리의 수 거듭제곱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게 돼요. 이쪽에. 그리고 그러면 이거 더 길게 해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수의 중첩을 각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길이가 L 기계 L기에다가 각 기계에다가 이 중첩 상태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에서는 결국 모든 ZX승의 중첩 ZX승의 중첩 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그러니까 x가 l 자리 수인 그러니까 여기서 x는 l 자리 수인 모든 x에 대해서 이 중첩 상태가 오른쪽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몇 개가 필요해요. l 개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를 여러 번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 보통 고전적으로 해볼 때는 이 수의 크기만큼 거듭 제곱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은 수의 크기만큼 거듭 제곱을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라 수의 길이만큼만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면은 길이는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해도 1000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4번만 해보면 돼요. 100만이면은 7번만 해보면 돼요. 100만 번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피상적으로 설명하기는 한데 기본적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이게 효율적인 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다 설명이 됐어요. 중첩 상태를 집어넣어주면은 한꺼번에 모든 거듭 제곱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주기를 어떻게 뽑아내는가는 사실 거기서 수학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요. 양자역학적인 부분은 여기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1번의 계산, 길이만큼의 계산을 해주면 길이만큼의 기계가 있으면은 모든 거듭제곱, 모든 거듭제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주기를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성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이 방법을 찾은 것이,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제 피터 슈얼이라는 사람이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왜냐? 양자 컴퓨터라는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 됐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소인수 분해 문제를 굉장히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연구 분야 전체에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론적인 발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돼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상한 점이,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실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실현할 수 있지만은 기계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중첩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기술적인 첨단 연구기도 해요. 이런 종류의 기계를, 긴 기계를 만드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 참, 그거 자체는 사실 보통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 컴퓨터도 기계가 있기 전에 이론적인 컴퓨터가 먼저 발견됐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Church나 이런 Turing 같은 사람들이 이론적인 컴퓨터를 먼저 만들고 나서 진짜 컴퓨터를 그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이론을 충분히 개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론을 전개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언젠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냥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의 그 보안 연구소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는 데도 있고, 영국 같으면 GCHQ 이런 국가 연구소들인데, 거기서 양자 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마모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연구들도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을 많이 준 알고리즘이지만 이 분야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발되면 당장은 큰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되는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학자들을 흥분시킨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원자폭탄하고 비슷하거든요. 원자폭탄도 굉장한 폭발력 때문에 파괴적인 효과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악한 방명품이었죠. 근데 아마 과학에서는 어떤 관점을 자주 가지고 있느냐, 악한, 굉장히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선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핵무기도 만들었지만은 핵발전소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로는 약간 위험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핵에너지를 깨끗하게 개발하려는 노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과학의 일종의 신념 가운데 하나죠. 악을 행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술과 이론은 큰 선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개발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큰일 날 것이 발견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도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이런 믿음 하에서 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빠른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이 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가까울 때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지금 현재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알고리즘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무분별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수학과 계산에 대한 4개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